구워주면 돼요. 팔레트, 난 우리 팔레트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열정이거든요. 너무 멋있으세요, 진짜. 어, 무거워. 와, 이게 통이 몇 개야? 식초 240. 저게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요. 식초 부었고 천천히 30초 저어주고 저온 살균으로 만들었네요. 네, 저온 살균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구나. 아. 3분 된다. 손이 되게 빨라. 4개를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중불에서 천천히 32까지, 32도까지. 지금 30도, 25. 얘는 15, 24, 5. 아, 근데 대용량 여신이 뭔가 좀 더 섬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안 섬세 안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다 실패해요. 그렇구나. 렛넷, 4mm. 렛넷이 뭐냐면 소의 네 번째 위에서 추출한 위액을 렛넷이라고 해요. 네 번째 위는 우리가 먹는 막창. 아~ 막창에서 추출한 위액을 렛넷. 와, 편스토랑에 저 스포이드가 나올 일이에요? 여기 엉디실이잖아요. 물. 물 40, 이 소주잔 하나가 40 정도. 자, 32. 여기다가 이제 소 네 번째 위. 이거를 천천히 여기다 다 부어. 다 붓고. 자, 여기다 쑥 부으시고. 앤 다운.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저거 저렇게 천천히 만들 30초 정도 천천히 잘 섞이게 위액이. 어머 신기하다. 이게 막 점점 뭉치고 있어. 뭐 이제 순두부 같이. 저기 이제 걸으면 이제 그거 저게 되는 거잖아. 이건 순두부 아니야 순두부. 순두부. 신기해. 다운. 업. 앤 다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온도 조절해서 더 발효식 이제 과정이 더 필요해요. 이거를 닫고 오븐에 타이머까지. 진짜 연구소 같다. 얘는 꺼져야 되고 진짜 오븐 아직 기다리면 돼. 지금 불이 꺼져 있는 상태죠? 벌써? 불이 꺼져 있는 상태죠? 벌써? 어, 아, 벌써. 2번 완료. 얘도 같이 해주면 되겠다. 아, 3번 완료. 어떻게 어떻게? 아, 또. 지금 유청을 분리하는 작업이거든요. 40도. 천천히 저어주면서 3, 4분 대기. 자. 이건 과학이네. 3, 4분, 4분 뒤에 이걸로 숫자로 살살살 해서. 어, 우와! 우와! 와, 잘 나왔다. 오! 요거를 이제 유청을 좀 빼주고 이 아이를 엎어서. 아 궁금하다. 아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어머 어머 너무 신기해. 아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어머 어머 너무 신기해. 커드. 어. 이게 지금 커드예요. 육장에 가면 우유가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금방 상해버리니까 저 커드 형태로 해서 냉동 보관시켜서 치즈를 만든다고 해요. 어머 생치즈. 완전 좋은. 이것만 해도 치즈처럼 딱 됐기 때문에 모양도 완전 예쁘다. 아, 사 먹으면 봤지 저렇게. 어, 이거 무슨 맛일까? 무슨 순두부 같아요. 아, 순두부 맛. 고소한 순두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치즈가 만들어져요. 보통 이렇게 성형을 해요. 빰빰 빰빰빰. 시술해야죠, 시술. 이 음악은 이유리 씨 테마곡이에요. 아까 32리터 넣어서 이거 나온 거예요? 네. 와, 치즈는 비싸. 1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치즈 좀 비싸도 이 인정해야 되겠네. 아, 비싸다고 먹을 때 투덜거리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한 대로 뭉쳐줘야 돼요. 이게 계속 치댈수록 더 매끄러워지나? 표면이?
우와 우와. 더 작아져, 더 작아진다 이제. 와. 한번 다 꺼낸 다음에 뭉쳐서 쭉 늘리라 그랬어. 그러면 끊어지지 않으면 대고 이제 성형하면 된다고.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 늘어나봐, 늘어나야 돼. 자 지금부터 해봅시다. 바닥에 떨어질 것 같아. 계속 늘어날 것 같아. 끊어지지 않아. 끊어질 것 같아. 이게 지금 모짜렐라 치즈가 된 거예요? 모짜렐라예요. 모짜렐라. 대단하다. 이게 할 수 있구나. 이제 취향에 맞게 이제 자기 각자 한 해 크기로 만들면 될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오, 예뻐. 모짜렐라. 여기 이렇게. 아, 나 너무 처음 봤어요. 모짜렐라 치즈. 악기 같아! 와. 야, 진짜. 너무 신기하겠다. 또 그냥 좀 한 입에 당. 저걸로 피자 만들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스트링 치즈. 조금. 우와! 스트링 치즈 이렇게 만드네요? 아, 스트링 치즈. 와, 너무 신기하다. 아, 저 한 입만 먹고 싶다. 편의점에 파는 거 찾는다. 닭가슴살, 닭가슴살. 집에서 근데 도전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넷넷만 있어요. 닭가슴살, 닭가슴살. 넷넷으로 다 팔거든요.